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 화장실 문제. 아이고. 이게 한번 화장실 가려면 이거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뭐 예전에 기저귀도 채워놨다고 할 정도로. 기저귀. 근데 밑에다 막 페트병을 가지고 있대요. 필수예요. 거기다 이제 볼일을 보고. 뭐 참다가 맹장 터져서 갔는데 죽는 애들도 있고. 그게 제일 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사실 악취가 그렇게 진동합니다. 이럴 것 같아. 화장실. 화장실. 쉬는 시간에 5만 명이 한 번에 어떻게 쓰시나요? 쉬는 시간을 똑같이 줘요. 이제 그리고 뭐 건봉장 몇 시까지 모이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화장실에 달려가서 제일 먼저 보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다 결국에 마지막에 못 사고 오잖아요. 오. 그러면 이제 계속 참다 참다가 네. 결국엔 이제 방광을 겨먹고 막 난리 납니다. 아 진짜 그 와중에 그 중에서 제일 편한 데가 어디예요? 제일 보면... 편한 데 있어요. 카드 섹션 보면 이만큼 이제 애들 쫙 세로로 앉은 거 번호를 매겨보면 1번부터 72번까지 돼요. 1번부터 10번까지랑 60번부터 12번까지가 로열석이에요. 걔네는 몇 개 안 번져요. 그래서 배경책이 이렇게 얇아요. 근데 그런 자리를 돈 있는 집 자식들, 떼기 있는 집 자식들 이걸 야. 그 집은 있는 집이니까 칼라티가 필요 없는 거야. 없어요. 어. 예. 억지로 참가하는 거지. 그리고 11번부터 한 59번까지는 너무 무거워도 너무 무거운 배경책을 몇 킬로? 거의 한 15킬로. 가장 중간에 끼어 있는 애들. 또 난리 난 게 뭐냐면 그 김일성이랑 김정일 얼굴 나오는 애들. 그 사람 얼굴 나올 때는 책을 이렇게 바꿔들어야 돼요. 걔는 또 책이 두 개, 두 개예요. 배경책이. 이걸 들고 다녀야 되잖아. 네. 그러면서 애들이 그래서 그 배경대 하는 애들을 보면 키가 안 커요. 그 가운데 앉아있는. 메고 다니고. 그 계속 메고 다니고. 사실 여러분도 말로만 또 15kg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가져봤어요. 정민 오빠 오늘 어떻게 얼굴 부분 담당하나요? 얼굴 부분. 잘못 하는 거. 승선생 오빠? 요건데. 빨리 바꿔야 돼. 승선생 오빠? 요건데. 빨리 바꿔야 돼. 제가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러지? 15요? 15kg예요. 여기 봐. 7kg짜리 두 개. 야, 이거. 아병이 들어갔어.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무게가 돼. 우리 연구연구에서 이 정도 무게라는 이 정도 무게인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게 쉽지 않아요. 진짜 빨리. 오, 이게 쉽지 않아. 아이고. 오, 무거워. 안 돼. 우리 운동 많이 해. 조심하셔야 돼요. 허리 나가요. 야, 진짜 고개들은 팔 근육 장난 아니겠다. 재원이. 저도 계속 운동 많이 해가지고. 그렇지. 야, 이거 안 돼.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오우. 안 돼. 앞에. 어고고고고고. 앞에 요만한 턱이 있는 애들. 접질 못해. 오! 아니, 접질 못해. 오! 오! 좋아, 좋아! 맞지. 대박이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진짜로 어렵다. 크기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숫자를 다 암기를 해야 돼.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수기로 신호를 하거든, 3번, 1번. 그걸 딱딱딱딱 맞춰야 되니까. 저거를 들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래도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하고 다 써놨으니까 그렇지. 제 친구네 집에 가서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도. 한 살 쪽만 있고 하니까. 어머머. 이렇게 보면은 그걸 합쳐야지 그림이 나오는데. 맞아요. 하나씩 가져와서 되게 볼품이었고, 뭐야? 하니까. 야, 그러지 말아요. 수영은 코라고 그러더라고. 코 부분인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뭔지 모르잖아요. 그림이 나와. 안 돼. 안네. 자, 이러면 솔직히 신기하긴 해. 영상 보면 와라고 신기하긴 하지만 그 안을 보면 야 이거 인간이 시켜서는 안 되는 일을 시키고 있는 거야. 어린애들 같다. 지금 타일러도 마찬가지인 거야. 신기하지만. 불편해요. 생각하고. 그냥 불편해요. 감탄은 나오는데 어찌 보면 감동은 없고 탄식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김정일이 그 교실을 또 내린 게 있더라고요.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째,
육체적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적 인간형은 육체적으로 단련이 돼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조직 생활, 단체 생활 개인주의가 아닌 공산주의적 인간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하나의 픽셀로 전환해서 전체와 같이 똑같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탈이 되게 되면 큰일 나는 건데 이 바로 이것 때문에 사회주의적 인간형,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기르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훈시까지 해요. 이게 필요한 거구나.